목이 끊기면 끝나는 게 말이 많네. 데뷔 날짜네.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 오늘 900일이잖아. 맞네. 어, 맞아. 오늘 데뷔한 지 900일 됐어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여의도 부다페스트 호텔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호텔은 고객님 최고로 모시기 위해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요, 예. 감사합니다. 부다페스트 호텔 방문 이유? 텐션 끌어올림 당하기 위해. 고객 맞춤 스페셜 룸 서비스. 그리고 당 떨어질 수 있으니까. 키를 낭낭 들고 가야죠. 키가. 아, 아 네. 아, 아. 네. 오. 어, 열었어요. 좋습니다. 방이 너무 넓네요. 방이 너무 넓네요. 우와. 우와. 출발하겠어요. 나는 여기 여의도 부다페스트 호텔의 마스코트이자 VVIP. 와우. I 럭키 O P P A 럭키 오빠야. 대단하다. 그대들은 I 에스파? 저희 그냥 에스파인데요. 헷갈리신 것 같아요. 아이 에스파? 어머 그냥 에스파요? 그냥 저스트 그냥 에스파. 에스파. 아 저스트 에스파야? 잠깐만 그럼 다시 할게. 열려라! 푸스! 다시 인사할게요. 럭키 O P P A 럭키 오빠요.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우리 나 처음 지금 딱 봤을 때의 느낌이 좀 어때요? 첫인상이 어때요? 저는 생각했을 때 뭔가 대학교에 뭔가 심리학과에 다니는 오빠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상담도 잘해주실 것 같고. 좋게 표현해줬다. 좋게 표현해줬어. 보통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저기 타로카드 이모 같다고 그러는데 아주 잘 얘기해줬네. 또 심리학과 오빠라고 또. 어때요, 닝닝 보니까? 전 되게 매력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멘트를 잘 준비해왔어? 아니, 프리스타일이에요. 프리스타일이야. 뭔가 친해지고 나서 딥한 얘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정확히 아주.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감동 못할 만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살짝 좀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축하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몇 달 전에 데뷔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완전히 뭐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또 지금 꽤 오랜만에 맞아요 저희가 컴백을 했습니다. 컴백합니다. 야 어떤 곡인지 약간 설명해줄 수 있어요? 일단 곡 제목은 스파이시라는 곡이고요. 어머 벌써 제목부터가 아주 그냥 맵다 매워.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처음으로 여름여름한 곡으로 돌아왔으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에스파가 앨범을 냈다 하면, 음원을 냈다 하면 히트를 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약간의 부담감도 맞아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세비지 입으로 약간 부담감이 있긴 했어요.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불안해지는 거죠. 뭔가 이만큼 잘할 수 있을까? 그렇지. 네. 그래서 이번 노래에도 당연히 불안감은 있었지만 하면서 역시 아 좋다라는 느낌을 우리끼리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되게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살짝 돋긴 올랐으나 약간 또 염려되거나 신경 쓰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기분 좋은 에너지만 끌어올려! 돌려고 나온 게 아니겠느냐. 아, 진짜. 오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주. 아, 확실히 텐션 끌어올려 드렸어. 사용해야 되겠네. 스타일스 아주 맞아요. 그냥. 아니 그러면은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신곡 내면 요즘에는 다 SNS에다가 이제 댄스 챌린지, 신곡 챌린지를 하잖아요. 딱 금방 쳐주셨다. 저번 정말 두 개예요. 새끼손가락이랑 이거랑. 오. 이거랑. 그거를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래야 여기서 한번 또 보여줘야죠. 그리고 보여야 되겠지. 좋아요, 좋아요. 곁눈질을 내가 좀 해야 되거든. 5, 6, 7, 8 Don't stop, give me the hey Bang bang I'm too spicy 돌고 Spicy 놀고 놀고 Hey, 네 맞아요 I'm too spicy 맞아요 진짜 잘하세요. 아니 사실은 나도 음원을 냈어요. 제목이 뭘 것 같아? 끌어올려. 그렇지. 끌어올려야 끌어올려. 사실 에스파 우리 그 팬분들 사실 뭐 당연히 에스파 신곡 많이 들으시겠죠. 스카이 씨 다섯 번째 내 곡도 한 번쯤은 들어보는 어떤 댄스? 부탁드립니다. 끌어올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확실히 포인트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거 이름을 아직 안 정했는데 딱 보면서 생각났는데 약간 모기 모기 같다고? 그러네요. 모기충 모기? 약간 모기 뭔가 남이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모기 같아요. 아 남이 하는 걸 모기 같아요? 네. 왜 내가 피바람 먹는 거 같아? 댄스 챌린지 돌면서 아마 이제 밴들이 맞아요. 또 이 포인트 안무의 맞아요. 이름을 또 분명히 지어줄 거예요. 여기가 어쨌든 호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룸서비스가 있거든요. 룸서비스가 있는데 와요. 나라면 온다고. Welcome, welcome. 약간 야, 퀄리티 이것도? 높은데. 어머나. 야 어떻게 앉아 있어? 앉아 계셔. 앉아 계셔. 경건하게. 앉으라고. 와우. 야. 이게 웬일이야? 딸기만 네 개 해주세요. 아마 켜보고 싶어요. 둘, 셋. 마카롱. 단 거. 이쁘다. 평상시에 이런 거 디저트 사실 먹어요? 먹어요. 아 너무 이것만 먹어요. 너무 먹어요. 그래서 정말? 문제예요. 아 일단 더우니까. 아 근데 나 진짜. 우와 커피도 있어요? 커피. Oh my god. Yeah, my soul food. 먹어볼까? 네, 편안하게 네, 떠서 먹고. 젤리. 젤리. 딸기 도둑이니까. 아 딸기를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구나. 엄청 좋아해요. 근데 진짜 의외인 건 이런 디저트 같은 거 사실은 활동 준비하거나 활동 기간에는 잘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즐기는 편이에요? 저희가 항상 야 다이어트 하자 하고 뭐 먹을래 이러는 스타일이라서 아니 저희 약간 다이어트 약간 그람수로 하는 편이에요.
그냥 맛있는 걸 먹더라도 조금만 먹고. 그러면 약간 좀 자주 먹겠다. 자주, 자주씩 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왜냐면 금방 사람이 그냥 많이 금방 먹어. 지잖아. 배 실패를 한 적이 그냥 많아요. 그냥 많이 먹어요, 그냥. 최근에 I'm unhappy? 어. 아니 그 영상 I'm unhappy 하다는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unhappy 할 이유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 아 우리 라방 할 때 아 라방 했을 때 그 댓글에 닝닝 사랑해 닝닝 사랑해 이라고 아 닝닝인데 닝닝이라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 그래서 저랑 카리나 언니 어. 아 라방 끝날 때까지 아, 닝닝입니다 닝닝입니다 닝닝 아닙니다 이것들아 닝닝이래잖아 왜 닝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듣자니 카리나를 무시하는 맞아요. 누군가가 있었어요? 네, 저를 무시하는 말을 들을 때 많이 안 행복하더라고요. 어머. 협박 당하는 그 영상을 좀 틀어볼게요. 누군데? 너이기도 하면서 카리나. 내가 언제까지 네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바로 네가 되고 싶어하는 완벽한 너야. 네가 나이가 들어도 계속 그 모습일 것 같아? 어머. 아니지. 어떻게 될까? 너도 늙을 거야. 너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 하지만 난 항상 완벽한 모습일 거야. 봐, 카리나. 이런데 사람들이 우리 둘 중에 누굴 좋아할까? 오! 잘한다. 야, 난리가 났네. 아주 그냥 앙갈지네. 상큼하죠. 그냥. 어이없어. 근데 표정까지 아니, 막 너무 이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니, 그리고 마침 편지가 왔대요. 우리 지금 에스파들은 속 시원히 말을 못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나처럼 미리 눈치를 챈 사람들이 저 아이에게 대신 편지를 써준 거예요. 나도 앙칼지게 읽어줄게. 좋아요. 오예. 전기 끊기면 끝나는 게 말이 많네. 우리 금쪽이 오은영 선생님 만나야 할 듯. 그래서 너는 치킨을 먹을 수는 있는가? 아프면 병원에 가! 병원에 돼? 이렇게. 와, 야. 와, 너무 웃기다. 야, 이거 웃기네. 카리나가 들었을 때 가장 딱 꽂히는 멘트가 뭐예요? 너가 언제까지 그 모습일 것 같아? 같아? 어, 그런다 이거지. 솔직히 맞는 말이잖아요. 아, 맞는 말이지. 그래서 반박도 못하고 듣고만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건 있어. 언제까지 사람들이, 어, 얘기하자.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변해. 맞아. 카리나도 변하고 이 사람들도 나이가 먹으면서 변해야 아, 더 이게 같이 가는 거지. 그걸 제가 모르는 거지. 나 분기집애. 분기집애. 그러면 우리 카리나도 한마디 그냥 살짝 해줘요. 어, 그냥 가볍게만 해줘. 한마디. 너도 다 내가 만든 거야. 그렇지. 팍 그냥. 얘네도 모르고 있어. 그렇지. 자 그리고 우리 윈터 같은 경우는 또 어떨 때가 언해피예요? 저는 약간 고민이긴 한데 놀장하면 나가기 싫고 안 불러주면 서운하고 연락을 많이 하면 귀찮고 안 해주면 또 서운하고 뭔지 알아요? 막상 나가려고 할 때 약간 좀 그럴 때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 약간 현타가 와요. 난 그래서 일찍 나가고 되게 늦게 들어와. 그러니까 중간에 텀을 안 둬. 뭔지 알아.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 그거는 끝이야. 차라리 난 그래서 스케줄 같은 거 이렇게 입고 할 때 그때 이제 끝나는 타이밍에 사람을 다시 만나. 우와 진짜 나쁘지 않아요. 아예 가열차게. 근데 이거 진짜 꼬집이다. 진짜야. 우리 지젤은 어떨 때 언해피예요? 언해피라기보다 조금 고민되는 거 고민? 건데. 오케이. 제가 이 핫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 성격은 막 그까지 그러니까 핫걸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온탕 정도지 열탕은 아닌 거야. 네네. 괜찮아요. 그리고 가끔은 사람들도 원래의 지젤의 모습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어. 핫한 걸 사실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어떤 방법이 또 있느냐? 혼자 있을 때의 그 충전, 재충전할 수 있는 어떤 취미생활 같은 걸 찾아야 돼. 그럼 지젤은 평상시에 뭐 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헬스 하는 거 좋아하고 운동? 와, 업, 둘, 셋 와, 업, 넷
영화 보는 거 같아요. 지금도 사실 되게 상반된 거잖아. 네. 굉장히 에너지를 쓰는 피트니스를 또 좋아하는 건데 또 영화는 사실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또 보는 거니까 근데 액션 영화는 또 아닐 거 아니야? 액션이에요. 액션이야? 계속 풀어야 된다. 계속 풀어야 돼. 근데 들어보면 어느 정도의 핫함은 있다. 어느 핫함은 있다. 근데 핫함이 절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한 가지 모습만 있을 수 없거든. 그렇죠. 그럼. 나는 그때그때 취미가 되게 달라요. 저도. 그래요? 어떤 취미? 아 저는 약간 왔다 갔다 해서 그림 그리고 아니면 쇼핑하고 영화 보고 그러니까 그때그때가 달라서 맞아. 그때야 기분 맞춰서 그렇지. 그럼 우리 카리나는 혹시 뭐 요즘에 좀 관심사 가는 거 있어요? 근데 저도 좀 이것저것 짧게 좀 빨리 질려가지고 어머, 자기 나도 그래. 진짜요. 저 그래서 혹시 되게 금방 익혀요? 빨라요? 네, 저 습득이 좀 빨라요. 그래서 금방 질리는 거야. 맞아요. 우리가. 피아노도 배웠다가 뭐 책도 읽었다가 수학 문제집 사서 풀었다가 컬러링북 했다가 뭔지 알아? 우리는 잔잔바리를 알고 있잖아. 맞아. 어디 가서 쓸모가 많아. 그 잡지식이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약간 되게 잘 모르는데 잘 아는 척 잘해. 맞아. 맨날 스케줄 시간 잘못 알려주고. 그렇지. 8시래. 확인해보면 8시 반이고 8시 반이잖아. 그러니까. 그래? 난 몰랐어. 이런 거잖아. 그럼 인터도 뭐 꾸준히 하는 취미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약간 휴일이 있으면은 그 날에 뭐라도 채워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저 완전 계획해서 그 전날에 메모장에 몇 시부터 몇 시, 몇 시부터 몇 시, 뭐 몇 시부터 몇 시는 뭐 운동 하나씩 지워놔요. 약간 이거 나랑 비슷해. 그래, 전 바빠요. 내 개인 정비도 해야 되고 친구들 만나야 돼. 오늘부터 친구들 스케줄도 스케줄 끝나고 또 친구 만나러 가야 돼. 하루가 너무 짧다. 바빠. 내가 왜 바쁘나 했네. 맞아. 바빠. 나중에 내가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해 두는 거지. 네네. 그래서 그런 취미생활 하는 게 사실 되게 그게 중요해. 그게 진짜 중요해. 자, 아니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이제 파악이 조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좀 알아보려면 심리 테스트만큼 또 무서워. 이게 또 재밌는 게 또 없지. 그래서 질문 있습니다. 네. 거리에서 궤도 루팡과 우연히 마주쳤어. 이 궤도 루팡이 들고 있는 종이를 딱 뺏은 거야. 근데 그 종이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1번.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 장소. 2번. 도둑의 정체. 3번. 전 세계가 놀랄 만한 비밀. 4번. 다음 도둑 대상. 저는 3번. 저는 4번이요. 저는 1번. 어머. 저는 1번. 1번. 오케이. 지금 저 테스트가 이제 뭐냐면 상대방한테 유독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번을 선택한 카리나와 윈터는 따란! 맞아! 1번. 맞아요! 자신이 나약하게 보이는 걸 두려워한다. 맞아요, 완전. 겁이 많고 나약해 보이는 걸 싫어한다. 맞아요. 완전 맞아요. 그래서 저희 서로 막 쫄쫄 이런 무조건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 와중에 더 소름 돋는 걸 얘기해 줄까? 혹시 1번. 내가 1번이었어? 어머. 무대에서 틀리는 것도 진짜 싫어하고 맞아. 그럼 막 잠이 안 와요. 맞아. 근데 그게 감 오면 잘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맞아요. 아, 그런 게 좀 있구나. 자, 3번을 선택한 사람은 자신이 이기적으로 보이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고 혹시나 자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는지를 걱정한다. 아, 저 이거 고민이었어요. 저 이거였어요. 와, 나 근데 고민 따로 있어. 갑자기 생각났어. 저 이거 방금 말하고 싶은 그 고민이었어요. 진짜? 네. 자기 전에 약간 뭐 2년 전 아니면 뭐 3년 전에 제가 했던 말 생각나고 혹시 내 말에 상처 받았나? 약간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래. 근데 3년 전, 2년 전 했던 말 생각나서 사과 갑자기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 닝닝이 생각했을 때 2년 전이고 3년 전이어도 내가 느낄 때 저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는 것도 사실은 괜찮아.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니 쟤는 뭘 또 2년, 3년 전 얘기를 지금 끄적거려가지고 하고 난리야. 이럴 사람 없어. 맞아. 오히려 고마워. 오히려
그렇게 마음에 있었구나. 대려 그렇게 하고 풀리는 게 있거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자, 4번 우리 디젤이었지. 네. 자, 자신이 단순해 보이는 자신이 단순해 보이는 걸 싫어함. 다른 사람을 배려해 밝게 행동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단순하고 가벼운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함. 오, 어? 맞는 거 아까 하던 얘기랑 맞잖아. 맞아요.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저희 듣고 쓴 거 아니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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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신기하네.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거 다 맞아요. 멤버 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2번을 선택하셨다면 자신의 민낯이 들키는 거 무서워한다. 다행이다 이거 스스로 보이는 이미지와 실제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아니 어느 정도 좀 맞는 것 같죠? 네, 완전 맞죠. 그래 저 신문 센스는 좀 희한한 게 좀 있어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 뭘 더 준비해봤어. 자, 이게 뭐냐면 럭키 카드인데 럭키 네. 카드. 내가 럭키 오빠잖아. 네. 그러니까 나를 만나고 가면 행운이 깃든다. 그런 의미여서 일단 너무 신기해. 재밌겠다. 재밌겠다. 여러분들이 한 장씩 자, 선택해보세요. 링부터 한번 오케이. 살짝 보여줘. 사람은 누구나 변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중요하지.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년 전에, 3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도 그때는 뭔가 준비가 안 된 거야. 맞아요. 좋은 말이다. 저는 옛날에 그냥 아예 못했어요. 그런 거 뭔가 혹시 서운했어요? 아니면 제가 서운한 거 먼저도 못 말하고. 근데 요즘은 그냥 하고 싶은 말 바로바로 하고 소통하는 걸 중요하니까. 이미 변해가고 있네. 맞아. 사람은 다 변하니까.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해. 맞아요. 너무 좋은 조언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디젤은? 영화 친절한 금자씨 친절한 너나 금자씨. 잘하세요 어디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어 유명한 배사가 너나 잘하세요 거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젤은 알아서 핫과 쿨의 밸런스를 잘 맞춰가고 있는데 누군가들이 볼 때는 더 많은 걸 원한다거나 막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본인의 어떤 그런 인생을 살면 더 좋을 거라는 거지. 자, 우리 카리나. 감사의 노트? 노트. Love attraction. 말로 내보내고 글로 쓰면 돌아온다. 근데 제가 이걸 써봤어요. 정말? 네, 저희 어머니가 이걸 써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하루에 3개씩 해봐라. 근데 오래가진 못했어요. 저도 힘드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제가 맞아. 초등학생 때 쓴 버킷리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100가지가 있는데 반 이상을 지금 이뤘어요. 막 SM 들어가기, 부모님 뭐 해드리기 이런 게 있는데 반 이상을 지금 이뤄가지고 저도 완전 그게 있거든, 믿고 진짜. 있거든요. 있어. 네, 그래서 너무 저한테 와닿는 럭키 카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생각날 때 노력해 볼게요. 우리 인터 웃고 싶을 땐 웃고 울고 싶을 땐 울고 지금이네. 내 감정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저는 사실 멤버들한테도 이 말을 들었어요. 정말? 맞아요 맞아요. 얘기를 잘 하는 스타일이야? 저 진짜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완전 캐고 캐고 캐야. 정말? 속마음을 그냥 마음이니까 나만 이렇게 알고 있는 느낌. 맞는 말이야. 맞긴 해. 맞는 말이야. 근데 이게 일단 내가 마음을 좀 열어줘야 상대방들도 마음을 열어주고 근데 또 물어보면 얘기는 잘해요. 그러니까 먼저 나서야. 나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것도 있잖아. 습관적인 거고 이런 거여서 한번 해봐! 오케이, 다들 연락을 잘 받고 언제가 할지 몰라. 어쩌면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일 수도 있어. 언니. 자,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우리 방문한 소감 어때요? 일단은 고민이 진짜 띵하듯이 너무 명쾌하게 고민을 해결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카리나.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왜냐면 저희 그룹이 텐션이 엄청 높은 편이 아니라서 되게 은은하게 웃긴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너무 아, 기분이 좋았어. 거의 뭐 아주 뭐 전주 비빔밥 저리 가라지. 그러니까요. 지금 뭐 자체 저리 가라야. 잘 섞였잖아. 근데 너무 기분 좋은 촬영이었고 저희 스카이 씨와 소영 선배님 끌어올려. 많이 들어주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비슷한 직업이다 보니까 뭔가 되게 빨리 캐치하시는 게 솔직히 그렇지. 너무 속 시원하고 짜릿한 네, 자리였습니다. 와. 일단 저는 대화하면서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뭔가 되게 제대로 사시는 분이. 겉으로 안 살지. 겉으로 안 살아. 럭키한 이 분위기 받아서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또 에스파와 스파이시를 위해서 한번 제대로 끌어올려줄 테니까 살짝 일어나보세요. 살짝 일어나보세요. 네. 내가 살짝 가운데로 끼도록 하겠어요. 약간... 오세요. 자, 잡아 살짝. 다 잡아. 와우. 뭐지? 내 귀를 받으라 이거야. 오케이. 자, 우리 에스파와 친구 스파이시 그리고 김우영의 끌어올려 모두가 행복 에너지를 끌어올려.